신상 부중하고 몸에는 항상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신상 부중하고 가재 장추하며 더한다. 여러 가지 몽둥이, 회초리 이런 것을 더하게 되고 장추하면 단염수초용 소지라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방사경고로 진리의 가르침인 이 법화경을 비방한 까닭에 백제 여신이라 제여신이라 그 다음엔 한 줄만 읽겠습니다. 유약 야간하야 레입 취락에 신체 계라하고 우무 일목하며 그랬습니다. 유약 야간에 혹 야간이 되면 야간이 여우죠. 그 레입 취락하야, 취락은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와서 신체 계라하고 몸에는 그 옴계자 또 나병 낫 문둥병 낫자 그렇습니다. 옴계 옴이나 문둥병 같은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우무일목하면 거기다 또 또한 한 눈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런 상황도 안 좋은데 거기다 눈 하나까지 애꾸눈이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유작 야간
혹야간이 되어서 여우가 되어서 레입칠하게 마을에 들어오면 신체 계라하고 몸에는 옴과 문둥병을 앓고 신체계라고 우무일목하면 또한 한 눈이 눈 한 개가 없으면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위제 동자 지소 타척하야 수제 고통에 혹시 치사하며 거기까지 위제 동자 지소 즉 아이들이 그냥 막대기를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돼가지고서 수제 고통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음에 혹시 치사하며 혹 그 돌을 던지고 막대기를 던지고 하는 일 때문에 혹 치사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되고 그런 뜻입니다. 위제 동자가 쓰시겠습니다. 동자지 소 타척하야 때리고 돌을 던져서 수제 고통에 온갖 고통을 받음에 혹시 치사하냐 죽음에까지 이르면 또 한 줄만 읽겠습니다. 어차 사이에
갱수 망신하되 기형 장대가 500유순이며 그 말이요. 여기에서 사이 죽고 나서 그런 말입니다. 어차 사이에 하는 말은 마칠 이자죠. 여기에서 죽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야간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에게 맞아서 죽고 나서는 또 이제 그 망신이 된다 그랬어요. 어차 사이에 여기에서 죽고 나서 갱수 망신이라 이묵이라고 큰 뱀 몸을 받게 된다. 갱수 다시 큰 뱀의 몸을 받게 돼서 이무기의 몸을 받게 되어 받되 기형이 장대가 그 모양이 큰 것이 그 형체가 왜 그 저기 저 더운 지방에 그 들어 이제 뭐 TV 같은 거 보면은 엄청난 그런 그 구렁이 뱀 같은 게 있죠. 그 형이 장대해. 예. 500유순이라 그 길이가 500유순이라 뭐 얼마나 긴지도 말도 못해 수십 미터 수백 미터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장대이며 그 말이요.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징그러워서 쓰기도 그러네 좀. 절대 진리 비방하면 안 돼요. 바른 이치를 비방하면 안 돼. 바른 이치를 비방하고 참된 이치를 비방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마치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알면 돼. 간단하네요. 뭐. 어차 사이에 갱수 망신이라 이게 이무기 큰 구렁이 몸을 받고 망신하되 기형이 장대한 것이 그 형상이 길고 큰 것이 500유순이며 500미터라고 해도 됩니다. 500미터보다 더 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읽겠습니다. 농에 무족하야 완전 복행이라가 위제 소충지 소 잡식하야 주야 수고에 무유 휴식하나니 방 사경고로 획제 여신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500m나 되는 넘는 그런 그 이무기 몸, 그런 큰 구렁이 몸을 그 받았으니 그 뭐 귀가 또 안 들려요. 농해라고 하는 말은 귀가 어둡다 하는 소리입니다. 기먹을 농자 어리석을 애자예요. 그리고 또 발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가는 것이 전부 완전 복행이라 꿈틀꿈틀하면서 걸어가잖아요. 완전이란 말은 꿈틀꿈틀하면서 몸을 굴려서 배로 행하다가 복행 배로 그렇게 이제 가다가 위제 소충지 소 잡식하여 여러 가지 다른 작은 벌레들의 잡식하는 바가 돼. 막 씹고, 그 또 이제, 그 신기하죠. 보면은 뭐, 그 코끼리나 무슨 뭐 말이나 이런 데도 또, 날파리들이나 뭐 새들이나 이런 게 와서 또 벌레를 쪼아 먹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 이제, 씹을 잡자, 먹을 식자라 씹어먹는 바가 되어서 주야수고라
그러니까 밤낮으로 고통을 받음에 무휴 휴식하나니 휴식할 때가 없다. 그 말이요. 쉴 틈이 없이 늘 그렇게 이제 고통이 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방사경고로 획계 여신이라 이 경전, 바르고 참된 이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등진 까닭에 죄를 받은 것이 이와 같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살면서도 이치를 등지고 이치와 어긋나고 이치가 위배되는 그런 그 일을 하면은 당장에 뭐 이런 과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당장에 무슨 뭐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의례 의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치가 그 내가 자주 이제 비유를 들지만은 곡식을 심어 놓으면은 의례의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그게 빨리 안 자란다고 가서 싹을 뽑아 놓으면은 크게 한다고 싹을 뽑아 놓으면은 다 말라 죽잖아요. 그게 이치를 등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극단적인 예지만은 사실은 살펴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가스 불을 켜놓고 안 끄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예로서 그 전에 우리는 어릴 때 그 회의사 학인으로 있을 때 이제 그 지금은 경비를 보는 그 사람들이 사찰마다 다 전담 경비원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전담 경비원을 둘 수가 없어. 그러면 대중이 돌아가면서 전담 경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가 딱딱 이제 돌아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폐가 돌아오는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예를 들어서, 문을 잠가 놓은 데 가서, 말하자면 밤에 이렇게 돌 때, 문을 잠가 놓은 데 가서 확인할 때, 가서 손으로 잠궈 놓은 그 자물통을 떼보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안전한가 해서 이제 확인하고 다섯 걸음을 걸은 뒤에 다시 돌아가서 또 다시 그렇게 흔들어보고 빼보고 해라. 그리고는 이제 돌아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또 부엌마다 그때 나무를 댔으니까 연료를 나무로 사용했으니까 부엌에 가서 부지깽이를 가지고 부엌에 불이 있나 없나 휘저어서 보라는 거야. 막 휘저어서 봐라. 그리고 또 확인하고 다섯 걸음쯤 가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또 확인해봐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교육이 누가 시켰느냐. 영암스님이라고 우리 시대에 가장 사판으로 사판이라면 이제 공부하고는 상관없고 말하자면 사중 운영하는데 제일 아주 뛰어난 사람을 사판이라 그래. 그 사판에 아주 제일 이름 있던 그 영암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그 강주 스님의 노스님이라. 영암 스님 하면 아주 뭐 전국 사찰에서 사판으로서 사찰 운영하고 살림 사는 데는 뭐 그 스님 따라갈 리가 없다. 하는 그런 그 소문이 났던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우리인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을 해야지 한 번 그렇게 휙 보고는 자물통 잠겨 있네 하고 휙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주부들 가스불 같은 것은 특별히 그렇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해놓고 어디 나갈 때 가서 확인해보고 다섯 걸음 물러나 돌아온 뒤에 또다시 돌아가서 또 확인하고 확인하다가 또 멍청하게 켜놓고 오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 부엌 불을 확인하는 거, 자물통 확인하는 거, 가서 보고, 손으로 흔들어 보고, 다섯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확인해라.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상당히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수 한 번이 큰 그 화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사경고로 획제 여시다 이 경전을 비방한 까닭에 죄를 받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뭐, 꼭 우리가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법화경, 문자로 된 법화경이란 그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 있는 진정한 뜻은 참되고 바른 이치를 등지면은, 당장의 화가 미친다. 당장의 화가 미친다. 요즘은 차 운전을 모두 하니까 차를 타고 쭉 이렇게 가면은 그 속도를 또 이제 그 흐름에 맞춰야지 혼자 그 또 천천히 가도 사고가 나고 너무 빨리 가도 사고가 나고 그 순행도 하물며 그런데 역행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순행에도 이치가 있어. 역행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폭넓게 우리가 바르게 그 알 수가 있습니다. 농에 무족하여 완전 복행 이게 이제 참 560이나 되는 큰 그 저 이무기가 돼가지고 이런 그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한다면은. 절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교훈도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제 새겨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일, 그와 유사한 일은 절대 하지 마라 하는 그런 그 아주, 무거운 채찍질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겠죠. 자, 쓰시겠습니다. 농에 무족하여 귀멀고 어리석어서 또 거기다가 걸어 다니는 발도 없어. 농에 무족하여 완전 복행이라가 꿈틀꿈틀하면서 배로 걸어가다가 이제 소충지 소 잡식하야 소 잡식하야 주야 수고해 우유 휴식하나니
방사경고로 백제 여신이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그 한 줄 반이 됩니다. 한 줄 반인데 다음 줄 끝까지죠. 약부 약득위인이라도 재근 암둔하며 좌누연벽하고 맹농배구하며 누소은서를 인불신수하며, 이제, 앞에서는 이제 지독한 그런 과보를 받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약득위인이라도, 만약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말이에요. 사람으로 설사 태어난다 하더라도, 재근 암둔하며, 모든 근이 암둔하다, 어두울 암자, 두날 둔자, 아니 빛을 신이, 눈이나, 귀나 뭐 또 정신이나 혀나 뭐 이런 것들이 암둔해. 그래서 이게 뭐 몸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독한 건지 무슨 뭐 하는 건지도 분별도 못하고 또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재근이 모든 육근들이 암둔하고 그다음에 좌누연벽이라고 하는 것은 좌는 난장이 눈은 아주 누추하다 해서 못생기고 또 연자는 이제 오그라들 연자입니다. 오그라들고 몸이 오그라들고 벽은 이제 안전병이에요. 아유 참 이런 일 없어야죠. 하고 맹농배구하며 그랬어요. 맹은 뭡니까? 눈멀 맹자죠. 눈멀고 귀멀고 또 배구라고 하는 건 곱사등입니다. 구부릴 구자니까 등이 구부러지면 이제 곱사등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유소은서를 그 사람이 말을 할 것 같으면 인불신수라 사람들이 그 사람 말 안 믿어줘 받아들이질 않아 아무리 진리의 말이고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신언서판이라고 첫째 사람 생김새가 그래도 뭐 큰 결함은 없어야지. 그렇게 이렇게 결함이 많게 태어난 사람이 뭐 사람들이 그 사람 말 믿으려고 하겠어요? 번듯한 사람 말도 안 믿는데. 이런 상황도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뒤에 이제 끝에 가면 또 이제 방사경고로 획계 여신이라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옳은 이치. 참다운 이치 이런 것을 등지게 되면은 이러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쓰시겠습니다. 약득위인이라도 만약에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재근 암둔하며